안녕하세요. 민트의 사진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저 뒤로 구미 금오산이 보이는 저희 집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계산 문관저수지에 다녀왔는데요. 대구 선생님 팀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분들께 폐가 될까봐 사진과 동영상만 찍어서 멘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괴산 문관저수지는 낚시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을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 때쯤에는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물안개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서 사진가님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들은 대구에서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6시 전에 도착을 했고요. 물안개는 8시까지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넓은 앵글로 조리개 10일 정도로 찍었고요. 물에 떠있는 피사체는 망원으로 당겨서 반영과 함께 찍었습니다. 자, 그럼 안개 낀 아름다운 문관지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문관지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아직은 은행잎에 녹색기가 좀 남아있지만 이번 주말쯤에는 최절정을 이룰 것 같으니 한번 다녀가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얼굴을 클릭하셔서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빠르고 생생한 출사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꼭 다시 만나요. 제발.